자, 노사연 가수님의 바램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차렷 경례. 이제 저녁 되니까 좀 쌀쌀하네. 그렇지. 내 손에 작은 것이 많아서 멜로디 빼주시고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안목만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못 이리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조심 여러분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익어갑니다. 자, 꼭 부른다 하시고. 아, 다음 사랑꿈이요. 콩이님. 아,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안목만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곧 이리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자 그대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후원도 해주시고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랫말이 참 좋은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데 난 대가리가 다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빠지면은 이제 가발 쓰고 가발도 안 되고 매직으로 치우고 댕겨야 될 것 같아 이제. 자, 이제 이 방금 또 들어온 건가요? 지금 사랑껏 신청 들어왔다는 게
그래. 그러니까 지금 아니 아까는 말씀 없고 박수만 있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자 그래요. 그럼 사랑껌이란 노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장사 15년 만에 이렇게 많은 관객 앞에서 공연하기는 오랜만이네요. 웨이브도 막 치고 있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보면은 한 5, 6개월 있다가 보면요 이제 축제장에는 옆판만 갖다 놓고 엿을 팔고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은 스테이지를 놓고 카메라만 놓고 공연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벌써 왔어요? 아, 왠지 멀리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 아, 그래도 이게 아 얼마나 좋아. 그렇지.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기도 해. 왜냐면 너무 머니까 보고는 싶은데 너무 멀어갖고, 에? 아, 이번에 호텔 문 안 열어 잘 데가 없어서 못 오는구나. 아이고, 진작 얘기했으면 우리 방 조금씩 잘라갖고 썼지. 에? 그러니까, 아우, 난 저게 문 닫았을 줄 알았으면은 우리 방 걸어놓은 거를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끼어서 자면은 한 20병씩은 잘 텐데. 그렇지.
아, 그래요. 남자의 인생, 잔잔한 노래도 몇 곡 올려드리고, 혹시, 나도 저거 하나 주세요. 아니, 저거, 내 거, 저 댓글도 보고, 요즘에는 우리 앞에 있는 관객분들 쳐다보는 것보다 핸드폰 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우리 짱구는 못말려님께서도 오시고, 우리 치킨님께서도 오시고, 굉장히 많이 김삼삼님도 오셨네요. 오늘 바쁘셨나봐요. 이렇게 저 꼭대기에서 막 들린다고 하셨는데, 꼭대기에서 뭐 절간을 운영하고 계신 건지, 꼭대기에서 뭐 뭐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그래도 위에서도 잘 들린다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들어오셨는데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도 하시고 그래요. 오늘은 원래 내가 한 번 더 나올 건 아니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져가지고 한 번 더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를 한 번 더 보시게 됐네요. 예. 자, 남자의 인생. 예? 아, 21분.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야. 아, 근데 좋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안 좋을 때도 있어. 바로 옆 동네에 있는데도 귀찮아서 핸드폰만 딱 보고 할 수도 있잖아. 봐봐, 우리 꼭대기에 계신데도 안 내려오고 꼭 위에서 핸드폰으로만 보고 있겠지. 얼마나 감사해. 예? 아, 사랑님이요? 사랑님. 아, 김용님 가수님의 사랑님이죠? 예, 김용님 가수님의 사랑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 중간 인사 한번 올려드려요. 우리 초심의 품바 TV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앞에는 뭐였죠? 이름이 하루 감독님, 예, TV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핸드폰, 예,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어. 아, 몰라서 내가 한 분이 더 계신데 내가 지금 상황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꽃피는 예술단 TV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예, 예? 맞아요? 아, 우리 천삼모 감독님이시군요. 아, 감사합니다. 예,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짱구는 못말려님께서 사랑님 신청 들어왔네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사랑님, 갑니다. 자! 하!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하! 아, 우리 천삼호 감독님께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독님은 어디 계신데 돈만 나와 이러고? 아니,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여름이 돌고 돌아 사장님을 도와줄까?
소리로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안내 방송 드립니다. 원래는 제가 좀 신발 벗고 팔딱팔딱 뛰면서 해야 되는데 요 며칠 동안 제가 뛰지를 못한 거는 이게 뒤꿈치에 뭐가 났어요. 뭐가 물었는지 그러니까 아야야야 이거 춤추면서 여기를 가리켜야 갔어요 이제. 아 그래갖고 지금 제가 뭐 뛰질 못하는데 좀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노래 혹시 신청도 안 들어왔죠? 아 콩이님께서 계속 아 오늘 바쁘셨는가? 이제 아 척키님께서도 척키님 계속 이거 해주고 계시네 이거. 아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아 그러면은 노래를 저거 하나 주세요. 저거 보고 싶은 당신. 왜냐면 지금 좀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도 홍보 방송을 한 번씩 해야지. 우리 지금 뒤에 보면은 플랜카드가 박혀 있습니다. 예, 플랜카드가 박혀 있는 게 우리 트롯 가수 나영희 가수님께서 이번 19일 내일 모레까지 와서 우리 무대에서 올라와서 공연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랜카드도 우리 앞에도 다 걸어놨고요. 혹시 우리 여기 우리 나영희 가수님을 응원하러 오시는 여러분들, 꽃피니에서는 응원하러 오시는 여러분들, 초심순바님을 응원하러 오시는 여러분들, 예, 오실 때, 구례는요, 조금 해는 쨍쨍하다가도 한 3시 정도 넘어가면 쌀쌀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겉옷 하나씩은 꼭 챙겨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홍보 영상, 우리 제가 잘은 못 부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나영희 가수님의 보고 싶은 당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빨리빨리 해야겠다. 왜냐면 또 벌레지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그저께 공연하다가 벌레가 너무 많아갖고 공연 중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생기기 전에 빨리 한번 올려드릴게요. 보고 싶은 당신 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남자 그만 눌러주세요.
우리 트롯 가수 나영희 가수님의 타이틀곡 보고 싶은 당신이었습니다. 자, 우리 내일 이제 우리 꽃구경 오셔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즐기러 오신 여러분들도 계시고요. 내일부터 오시는 여러분도 계신데, 자, 우리 나들이 장터 우리 무대에서는요. 내일 우리 트롯 가수 나영희 가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같이 공연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한 번 더. 이거를 광고 방송이라 하나요? 홍보 방송 한번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 차렷 경례. 아, 그래. 예? 척키님께서 아유 바쁘신데 오늘 일하느라고 바빴다는데 이렇게 예. 아, 스니꾼님께서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항상 열심히 하죠. 아니, 스니꾼님 그래도 우리 커피 먹으라고 돈도 많이 보내주고 하셨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더 해드리고 하지. 그리고 우리 나영희 가수님 오셔서 무대에서 공연하면 또 일요일날은 KBS에서 촬영을 한대요. 그거 하면 우리도 홍보도 되고 좋지 뭐.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해야 돼. 이제 우리 위에 지방 올라가고 내려오지 말고 위에서 홍보나 하자고. 아, 커피 한잔 먹으라고. 아, 감사합니다. 추워 뒤지건데 따뜻한 거라도 하나 먹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8명이나 모질란다고요? 아, 3만원 가지고 모질란다고? 아, 아, 괜찮아. 한 두 잔 사서 한 몫이면 나눠 먹지 뭐. 되지 뭐. 아까 우리 초심이 분만님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우리 풀죽 먹고 있다고? 그럼 이것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 이것도 다 나눠 먹으면 되지 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 와서 응원해 주시는 것만도 어디예요. 이렇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노래 뭐가 있지? 또 내가 하는 거? 상사와. 아, 우리 여기 또 이제 군의 산수유꽃 축제 본 축제 시작하는 날 우리 장민호 가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갖고 이 노래를 불렀나요? 아무도 못 봤어? 아, 그때 우리도 공연하고 있었구나. 아, 우리 장민호 가수님 노래 중에 참 좋은 노래 있어요. 내가 참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저거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 짱구는 정말 슈퍼챗은요 그거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띄어먹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좌번호를 따로 올려놨습니다. 예, 바로 여기 우측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예. 그래도 원래 이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안 하면 진짜 불멍 뒤질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측 화면 우측 밑에 이제 응원 계좌를 적어놨습니다. 예. 이게 지금은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면 올라가서 우리 꽃피는 예술단 계정으로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예. 자, 상사화라는 노래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차렷 경례. 참 잔잔한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예. 하나 둘 하나. 모란이 피면 모란으로 동백이 피면 넌 다시 동백으로 너에게 찾아와 꿈을 추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기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소문이 속에 내 사랑도 짙다 아무라니 아 동백이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며 아 세월이
그대를 야 얼마나 분위기 있어요.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 밥 먹어요, 밥 먹어. 저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시원한 입속에 내 사랑도 지금 다 아오라니 다 동백이 계절을 바꾸 다시 피며 그래도 목구녕 상태가 좋진 않아도 이 정도면 잘 부른 것 같네요. 어, 이 정도면 잘했네. 어, 그렇지. 아유, 박수도 막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걸어서 CD기까지 직접 도우고요. 아, 저렇게. 아, 그렇지. 감사해요. 이렇게 어, 멀리서도 이렇게 보내주시려고 막 밖에 산책도 하시고. 좋네. 어, 노래도 듣고 산책도 하고. 그렇지. 또 뭔 노래 준비됐어요? 어, 노래 있는 거 있으면 하나. 예? 아버지의 강. 아버지의 강. 이 노래도 참 좋죠. 이게 그 김태현 가수님이신가요? 그 우리 어린 가수님이 불렀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스터트롯에서 불렀는데 엄청 떴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노래 이것도 좋고 붓도 좋고 강진 가수님의 마부도 좋은 우리 메인을 더 줄여주세요. 어, 메인 또 올라간 것 같죠? 예, 세 하나 둘 하나 하나. 예. 아, 그럼 아버지의 강, 이 노래 한번 올려드리고. 아, 그리고 우리도 홍보방송 하나 해야죠. 우리 그, 어, 이제, 주장품만님께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신데, 어, 우리 이번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옥천 묘목축제를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어, 가까우시고 시간 괜찮으신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어, 저, 이번에 아버지의 강, 어, 한번 가보도록. 그때는 우리 무대차가 들어가나요? 예, 그냥 우리끼리 간다고 합니다. 네. 우리 춘향의 품반인가, 예, 한번 설중의 품반인가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버지의 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련! 잠깐만. 예, 잠깐 떠드는 시간. 네. 네. 아, 순위꾼님께서 커피 먹으라고요? 오늘 잠 못 자겠네. 오늘 이렇게 커피값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아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아 스니코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내일 되면 오실 텐데 볼 텐데 이렇게 멀리서 오늘 벌써 이렇게 어, 후원해 주시고 아까 뭐 출발했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지. 왜냐면 이틀을 집 비우려면은 집도 정리해놓고 나와야 돼. 근데 나는 부랴부랴 오늘 일하고 오느라고 집을 지금 어떻게 난로가 켜져 있는지 가스등이 켜져 있는지를 모르고 왔네. 이러고 큰일 났네 이제. 예, 순위권님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의 강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도 어, 크로마키 한번 해갖고 여기다가 파란 천을 딱 쨍겨놓고 영상을 실시간 찍으면 더 이쁘겠네.
못 들었다고? 어, 자, 우리. 아, 김성년님께서. 아, 예, 예. 저는요, 저희는 이제 옥천은요, 우리 설중매 품바님하고 이제 저희 금동이 품바님, 금순이 품바님, 까들레 품바, 그리고 우리 춘향이 품바님에서 옥천 묘목축제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그때는, 네? 아, 우리 찬조 출연해서, 아, 그거는 하면 안 돼.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비밀로 해야 되거든요. 비밀리에 이제 우리 몰래 오는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예. 근데 그때 옷 가지고 온댔나? 그럼 우리 거 조끼 입히자고요. 우리 거 조끼 있잖아. 그거 입히면 되지. 예. 그렇게 공연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예.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 옥천 묘묘축제에서 저희 한 번 더 인사 올릴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는 어디 가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요. 다음 주는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요. 제주도에. 그래서 그때는 공연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 자꾸 물어보시다가 제주도 간다니까 제주도 어디서 공연하니요? 그래서 제주도 보러 오겠다고 하시길래 제주도 우리 각 우리 놀러 간다 그랬어요. 우리 진짜 놀러 가거든. 가족여행 가거든. 자, 그래요. 나 이제 뭐 한다 그랬지? 뭐 하나 더 한다 했던 것 같은데? 아, 더 한다는 건 없었어요? 아, 3호. 원래는 3호였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신나는 거 하나 가게. 서지호 가수님의 여기서 하나만 주세요. 나도 목구멍도 한번 확 열게. 이거 하나 하고. 혹시, 나오고 싶으면은 나오셔도 괜찮아요. 예? 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 나도 가입을 지어서 나왔는데 그래도 용돈은 많이 생겼어요.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밀려 나와도 그래도 용돈이라도 이렇게 주시니까 그래도 할 맛이 나네. 그렇지. 아, 뭐 한다고? 여기서? 여기서 음악 준비했으면 하나 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안에서 가위바위보 알아서들 하세요. 아, 그래요? 아, 이번에 우리 초심 분반님 나오신다고? 아, 그렇죠. 멀리 가시면 안 되건데. 근데 아까부터 자꾸 어디 탄내가 자꾸 이렇게 나요. 기름 냄새인가? 내 속 타는 냄새가 뭔데? 내 속 타는 냄새. 아, 왠지 아까 자꾸 나한테 냄새가 나더라고. 타는 냄새가. 이게 내 속 타는 냄새구나. 이게. 아, 우리 같이 속 타는 냄새. 괜찮아. 우리 옥천 가서 많이 벌어먹자. 에휴, 말해놓고 나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 예, 그래요. 그러면은 서지호 가수님이 여기서 한번 가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도 계속 올려드릴 상관은 없는데 저희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나영이 가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도 반을 채워놔야 되는데 목구멍 상태가 안 좋으면 채워놓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우리도 돌아가면서 목 관리 좀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지호 가수님의 여기서 준비됐으면 갑니다. 차렷! 에? 가도 돼? 아직도 못 나아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아아 이별 같은 너
나오지 아버지 강도 아 이게 나오고 서지호의 여기서도 아가 나 목 그냥 찢어지게 생겼네. 왜 이게 노래를 이런 것만 불렀나. 차라리 적어줘 사주팔자 하는 사주팔자 깽맹이도 한번 치고 이제 저는 우리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신의 품마님도 사실 여기서 촛불쇼를 올려드릴 예정이었어요. 우리 8일날부터인가 공연할 때 여기서 촛불쇼를 올려드릴 예정이었는데 여기 좀 반 이상 차고 그래야 촛불쇼 올려드는데 지금 열흘 동안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래도 많이 와주실 것 같아갖고 지금 초는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예. 내일은 오겠지. 내일은 되겠지. 자 한번 갑시다. 그러면은 사주팔자 한번 신나게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근데 몇 시예요? 시간이 5시 반. 5시 반? 그러면은 내가 거의 한 1시간 했나? 몸뚱이는 한 또 1시간 반 한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도 이제 돌아가. 왜냐면요 오늘은 길게 하면 안 돼요. 길게 하면 왜냐면 내일 우리 나영이 선생님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비어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그때 막 신나게 땡기려면 목구멍을 좀 가다듬어 둬야 되기 때문에 사주팔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되시면 갑시다. 차렷 경례. 한글자막 by 한효정.
반드시 다만 살 거야.